북한인권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요. 저희들이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의 최대 이슈가 되는 것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그중에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이 대한민국 국민 92% 이상이 정치범 수용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 95% 이상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잘 모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4개, 5곳에 지금도 10만여 명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정치범 수용소 일반인은 잘 몰라요. 북한에 4~5곳이 있는데요. 북한의 정치적인 사유로 체포됐다. 체제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나 그런 것으로 체포됐다는 거죠. 국가보위부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사만 있지 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신형입니다. 혐의를 받은 당사자는요, 청진 25호 수용소에 구금이 되는데, 25호 수용소는 우리 교도소처럼 집체형, 밀집된 건물 속에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 숫자가 5,000명, 1만 명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데, 나머지는 다 10만여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족이에요. 북한에서는 당사자 누군가가 잡혀가고 나면은 그 사람은 국가보위부 조사를 받겠죠. 그래서 왜 자기가 잡혀왔는지 알아요. 그 조사가 끝나면 처형시키든지 25호 청진수용소에서 종신으로 살다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한 달이나 1, 2주 지나면 새벽에 꼭 해뜨기 전에 국가보위부 차량이 그 집에 와서 그 식구들 모두 전맥이 어린아이 노인 할것 없이 전체 가족을 다 차에 태웁니다. 우리가 누군지, 당신들 왜 체포하는지 전혀 설명 없습니다. 영장 물론 당연히 없죠. 이때 북한 주민들, 당신 누구야? 영장 있어? 왜 우리를 체포하는 거야? 이런 거 전혀 질문 없습니다. 왜? 질문 없이도 이미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 뭔가 잘못됐다. 싫어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달려서 내려놓습니다. 그게 수용소입니다. 그 인수인계를 하는데 역시 수용소에서도 당신 여기 왜 잡아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전혀 설명 없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곳에서 10만여 명이 종신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가족들은요, 내가 왜 잡혀왔는지 모릅니다. 조사 과정도 없거든요. 당사자는 조사를 받으니까 아,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구나, 내가 뭐술 먹고 뭔가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구나 이런 이유라도 알지만. 가족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새벽부터 밤도 노동하다가 강제 노동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유대인 시절에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시절도 아니고 이게 현재도 10만여 명입니다. 핵심적인 사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건데요. 북한 주민들한테 가장 공포는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입니다. 왜? 내가 체제 저항하다가 대한민국처럼 내가 피해받는 거는 젊을 혈기로 민주화에 대한 의식을 가진 사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를 목을 치거나 평생을 종신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사돈 팔촌까지 다 연좌제로 군대에 있는 사람 다 나와야 되고 공직자 다 나와야 되고 대학 추천 다못 받고 앞으로 가장 하층 계급으로 사돈 8촌까지가 살아야 된다면 그 비난, 그 비판을 이 온전히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가족주의 정서가 강한 한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개 처형 8,000건 이상 저들이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니까 북한의 공개 처형 숫자를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근데 사형은 감소되지 않고 있어요. 왜? 공개 처형을 줄이니까 비공개 처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처형하고 있어. 제목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식량을 절도한 사람, 전기선 잘라서 팔아먹은 사람, 소잡아 먹은 사람, 대단한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공개 처형 범죄에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명확한 정보가 없죠. 북한도 코로나 발생을 인정했지만 피해의 규모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식량, 보건, 의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사 사태까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으로 탈북했던 탈북자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이들에게 가해지는 고문 가혹행위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군포로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분들, 이산가족분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최근에 6명, 7명, 8명, 몇 명인지 확인되지 않는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까지 해결 못하고 있죠.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해결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런 분들이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들어가서는 그 누구 단 대통령 그 누구도 국군포로 한 명, 납북자 한 명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국군포로 80명, 납북자 9명이 자력으로 한국에 탈출해 나와 있는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인권침해, 실태 이 사진 한 장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죠. 북한 여성들이 더 이상 짐승처럼 팔려다니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탈북 여성의 육성 증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인권 문제 가장 심각한 피해 대상자겠죠.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종교박해입니다. 저희들 북한 인권 백서만이 아니고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행해 왔었거든요. 지금 정부가 저희들 조사 작업을 통제해서 2021년부터 이 백서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거의 중단되어 있고요. 다시 곧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종교박해가 50년, 60년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그때까지 종교가 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죠. 비밀스럽지만 70년, 80년대 종교박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종교도 거의 사라졌다는 의미죠. 90년대 이후에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돼서 북한으로 잡혀간 분들이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북한의 종교적인 신앙이 조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밀 종교 집회에 참여해 봤습니까? 이거 국내 들어온 탈북자한테 조사한 겁니다. 1% 최근에 2%가 북한에서 은밀하게 종교 집회에 참여해 봤다고 답을 하고 있어요. 목격한 분은 6%, 7%, 8%까지 됩니다. 참여는 2% 해봤고 내가 사실은 슬쩍 봤다. 성경을 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자, 그동안 그럼 노력은 누가 했냐?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은 주로 유엔이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당시는 인권위원회였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라는 결의안이 2003년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은요, 2003년 불참, 4년 기권, 2005년 또 기권, 그러다 2006년에 찬성 한 번 했다가 2007년 다시 기권. 이 시기가 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통과됐는데 한국은 이렇게 했을까요? 노무현 정부 시기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갈짓자를 했다는 거예요. 인권 문제는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했던 진보 정부도 사실 남북관계라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불참했다가 기권, 또 찬성했다가 또 기권했다가. 어째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시킨 건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인권은 정치와 분리돼야 된다. 인도주의도 정치와 분리돼야 된다. 남북관계와는 관계없이 일정해야 된다라고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갈짓자를 겪었습니다. 물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등장한 이후부터는 적어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까지도요. 유엔에서 투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 투표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건 일관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유엔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때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한국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한 이후부터는 찬성 투표도 했지만 제안서에 공동 제안국으로 발의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서 2019년부터 19년, 20년, 21년 공동 제한국가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때 남북 정상회담하고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하고 이런 식이죠.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 공동 제한국에서도 빠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정치적인 선택으로 갈짓자 겪은 걸 문재인 정부 때또한번 갈짓자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변화된 선택을 했지만 국제사회는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계속 북한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고요. 2016년 이후부터는 투표도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를 시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진보 보수 정치 세력 간의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있고 대북 정책을 변화시킨 핵심 영역이 있지만 유엔에서는 남북한 같이 가입된 유엔에서는 2003년 이후 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이후 유엔 총회에서 매년 통과되고 2016 이후부터 투표도 필요 없이 통과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유엔에 투표도 없이 통과되는 사안을 대한민국에서는 첨예하게 논쟁을 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2013년 유엔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러한 목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보고서에 나온 게이 내용입니다.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고 어떤 수준이냐? 반인도적 범죄의 수준이다.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관할하는 범죄 4개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 북한의 인권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특정했어요. 누가 가해자냐? 김정은 이름만 안 썼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이렇게 써놨어요. 김정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 조선중앙검찰소 이런 기관과 그 기관 책임자가 가해자다라고 딱 명시해놨습니다. 유엔 보고서예요. 대한민국 보고서 아닙니다. 가해자도 특정했고요. 범죄 수준도 반인도 범죄라고 했고 어떻게 하라고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거예요. 김정은을 비롯해서 제소하라는 겁니다. 유엔 권고사항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R2P라고 돼 있죠. 이게 보호 책임이라고 국제인도법이 설명하는 건데요. 아까 북한처럼 인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국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국가가 해결 능력이 없거나 또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있는 거죠. 주로 아프리카에서 90년대 식량난이 왔을 때 아프리카 그 정부에서 해결할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들하고 다른 종족이 그 지역에 식량난이 오면 방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치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굶어 죽어야 되느냐? 국가가 해결 의지가 없을 때 인권은 어떤 지역이든 누구든 동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 그 보호에 대한 책임을 그 국가가 지지 못하면 또안 지면 국제사회가 대신 져야 된다는 게 R2P 개념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R2P 보호 책임 개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북한에게 보호 책임을 적용하라고 제시했어요. 북한 당국이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북한 너그가 못하면 외부 다른 국가가 유엔이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 책임 논리가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지금 국제사회에서요,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국제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없어요. 전쟁은 다 불법 전쟁이에요. 하지만 국제에서 합법적 전쟁이 하나 딱 있습니다. 보호 책임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를 치러 들어간 다국적군은 이 보호 책임을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들어간 겁니다. 북한에게 보호 책임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또,
김정은을 비롯한 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유엔 총회에서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서울에 유엔 현장 사무소를 개설해 놨습니다. 지금 영풍문고 옆에 국제 글로벌 센터에 유엔 직원들 10여 명이 2015년 이후부터 상근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전문가로부터 북한 인권 가해자들을 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엔의 결정이에요. 현재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을 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거 법률이 로마 규약에 가입한 국가에게만 적용이 되거든요. 한국은 가입했습니다. 한국에서 반인도 범죄 저지르면 우리 법정만이 아니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적용을 못해요. 하지만 그럴 때도 유엔 안보리에서 의결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권 가해자를 국제형사에 제소할 수 있는 그 안건이 안보리에 의제론을 올라가 있었어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15개 국가가 참여하는데요. 의제로 채택될 때는 9개 이상 국가가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의제로는 채택돼 있지만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이 적용되거든요. 의제로 채택되는 데는 비토권을 적용하지 않는데 결정에는 비토권이 적용돼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채택은 안 되고 있어요. 비토권 때문에.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 언제든 가능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노력은 주로 유엔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전히 회피와 무시하는 입장을 갖고 있죠. 미국과 유럽이 유엔에서 중점적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유엔 활동이 이 북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서울의 현장 사무소에서 증거 수집하는 활동,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 NGO들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능력이 미비해. 저희들도 그런 단체 중에 하나지만 국제적인 활동 능력, 서로 연대 활동,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 노력하지만 제한이 많다는 거죠. 한국 정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고려, 배려 때문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 하지 않았다. 특히 진보 정부에서는 오히려 회피하고 오히려 북한 인권 단체들을 탄압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왔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거죠. 현 정부는 글쎄요, 아직까지 관심 있고 개선 의지는 앞전 정부와 같이 표명해 오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아직은 판단이 좀 쉽지 않죠? 문재인 정부는 통제와 억압을 해서 국제사회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현 정부는 글쎄 어떤 성과를 낼지 지금 지켜보고 있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상황을 봐야 될것 같죠? 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건데요. 저희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관심 있고 또 증거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통일되더라도 이 북북 갈등이라는 이 표현 심각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통일을 거부감을 갖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꽤 있죠. 젊은 층더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통일되면 남북 간의 갈등 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습니까? 남북 간의 갈등이 심각할 거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몇십 년 살아왔으니까. 물론 심각할 겁니다. 하지만 전 그거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우리 민족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 뭐 IMF 수많은 큰 난제는 잘 극복한 경험이 있는 독특한 DNA가 있습니다. 좀 약간 사소한 문제를 잘 해결 못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큰 문제는 잘 해결해요. 그래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할 거라고 보는데요. 북북 갈등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뭐예요? 우리 지금도 일제시대 친일파 청산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친일파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우리 한국의 정치 세력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큰 논쟁이고 갈등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요. 일제시대 사는 사람 인구가 몇 프로나 됩니까? 5% 되겠습니까? 1945년 이전생? 40년에 태어났다고 해도 5살에 해방된 분들이죠. 30년에 태어났다 해도 일제시대 때 성인이 아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 구성원 중에 친일파 그런 부분에 사실 관계되는 분이 거의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 이거 일종의 연좌제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쟤들이 8만 건의 사건을 갖고 있지만 통일 전후 과정에 조사하면 몇백만 건, 몇천만 건이 될 겁니다. 북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금은 정치 권력 속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통일되면 그 피해자들의 그 피해, 이거 상상을 초월한 갈등이 올 겁니다. 그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가 친일파 청산 문제로 70년, 80년 뒤에도 이렇게 정치적 격변을 겪는 것에 비교 안 될 수준의 갈등을 겪을 거다. 그게 제가 말한 북북 갈등입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일 거예요. 화해, 용서하는 게 답이냐?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게 답이냐?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죠.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 하거든요.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은 나도 그때 명령체계에서 직장 속에서 내 역할이었을 뿐 나도 사실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저희 북한의 정보센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충분하게 자료도 수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하는 분들 충분하게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고 그 뒤에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 모두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에 북한 인권 문제의 청산을 방향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료도 협조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북북 갈등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남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내 구성원들의 이 통합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거 청산이 통일 전후 과정에서 이 남북한 사회 통합과 북한 지역 주민 상호 간의 통합과 협력의 최고의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북 갈등에 대한 해소 노력을 지금부터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을 충분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권력자들이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폐기될 것이고 사라지겠죠. 증언자들도 이미 사라지고 나면 실태가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정부와 민간, 유엔과 국제사회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서로의 방식으로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향후의 통일 과정에서는 통합해서 그걸 쓸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협조하는 방식을 정부도 그런 방향을 가져야 되고 민간도 그런 측면에서 협조하고 국제사회도 공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의 마지막 과업 겸 해결 대책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북한 인권의 상황과 그동안의 노력과 북한 인권이 갖는 한국 사회에서의 의미 또 특히 통일 전후 과정에서 이 북북 갈등의 해소 노력까지의 전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뭐 부족한 설명이나 또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제가 있는 북한 인권 정보센터 연락을 주시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